something. 1200점대 수비정크 그리고 공격 하나 하시는 분. 그리고 화면 왜 이렇게 조그맣죠? 녹화 720p인가 설마? 아닌데? 해상도 왜 이래? 아예 이거 뭐야? 영상 자체가 아예 저렇게 잘려서 녹화가 된 것 같은데? 영상 자체가 잘려서 녹화된 거야 이거. 이거 확장해도 안 돼. 확장해도 안 돼 이거. 안녕하세요. 오우씨 목소리 너무 크셨어. 오. 아 내가 아까 전에 다른 분 거 보면서 목소리 좀 크게 해놨구나. 일단은 1200점대 팀원들 보면 브론즈 실버 브론즈 조합은 근데 나쁘지 않아요. 조합이 좋은데 심지어 투투투가 맞춰져 있어요. 라인하르트, 자리아 그리고 맥크리, 정크레 그리고 투투 투 힐러 2명, 탱커 2명, 딜러 2명. 오 심지어 라인하르트 자리아라서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요 자리는 잘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잘 걸리는 자리는 제가 저번에 가르쳐준 게 뭐냐, 여기 그림자 있죠. 여기 그림자에다가 엿다가 쉬프트 딱 붙여놓으면 딱 닿거든요. 여기 그림자가 진짜 잘 걸려요. 여기도 걸리긴 걸릴 것 같은데. 걸릴라나? 걸리겠죠? 뭐 여기 비슷하게 높게 하면 걸릴 거야 아마. 제일 좋은 건 여기 그림자, 저 그림자가 진짜 잘 걸립니다. 맥크리 솔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쪽 방향을 주시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쏘면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쏘다보면 여기 시야가 들어오려면 그쪽 구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보고 쏘면서 오려면 그럼 무조건 걸려요. 진짜 저 앞쪽을 보고 2층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라면 진짜 무조건 걸리거든요. 일단 위도 있는 거 확인됐죠? 위도 덧날라였으니까 머리 조심해야죠. 어? 파라 왜 죽었죠? 파라 자살인데 왜 죽었지? 뭐지? 파라 죽었네요 일단은. 컨트롤 엔터 눌러가라고요? 아니야. 해상도 자체가 이상하게 그거 돼있어요. 그니까 위아래 위가 레터박스가 아예 생긴 채로 녹화가 됐어요. 녹화가 녹화 자체 검은 화면 포함됐어. 죽었네 맥크리. 아 이거 솔저 저기도 걸리긴 걸리네. 솔저와 맥크리 같은 애들은 저 자리 걸립니다 무조건. 위도 아 폐작이에요? 오 저런 자리도 있어. 아 죽여주라고 하는 거니까 폐작인가 보네. 일단 상대 폐작 한 명 있는 상태로 게임하고 있구나. 브론즈에는 실력 좋은 애들이 일부러 폐작을 해서 점수 내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런 거는 블리자드에서 조치를 이제 폐작 핵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핵은 거의 소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한 95% 이상이 소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폐작 그런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어이구 에임을 너무 낮게 주셨어. 일단은 5대6으로 게임은 상대는 조합이 너무 안 좋아요. 겐지 위도 폐작 한 명. 일단 탱크 한 명. 일단은 겐 위 한이 있고 솔저의 폐작. 상대 조합이 극혐인데. 솔저 내려갔나? 솔저 왼쪽 방 맥크리님이 잘랐고. 오. 1인 부활. 뭐 저거는 나 메르시를 피드백해 주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정크렉 같은 경우는 입구 위주로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입구 이쪽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아싸 죽였다. 이도우야 맞춰봐. 파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파라는 패작이라니까. 한 조한테 끔살 당했어 이거는. 설마 이거 뚫려? 이거 뚫려? 두 명밖에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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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미도. 컷 막혔다. 오 라인 망치 두 명. 딜러 두 명 높였어. 뭐 거의 다 딜러긴 한데. 미도부터 잘라봐. 아 성환하구나.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오오오 좋았어 일단 겐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지금 표창 계속 날리잖아요. 저 위에 있거든요. 어 였었으면 펜지한테 겐지한테 뒤지실 텐데. 겐지 왜 안 써? 겐지 저 위에 있는데? 뭐지? 정크랩 못 봤나? 뭐야? 겐지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 2층 여기서 궁 썼으면 표창 맞는데 쏘다가 어쩌던 거야? 뭐지? 오. 어... 예 괜찮네요. 예. 아, 너무 딜을 하지 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죽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어. 금방 아 근데 정크랜한테 표창 날리고 있었잖아. 정크랜한테 표창을 날리고 있다가 정크랜이 가만히 있는데 왜 안 죽여? 어? 아 그러니까 정크랫한테 표창을 날리고 있다가 움직이는 정크랫을 맞추려고 표창을 날리고 있다가 정크랫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됐잖아. 근데 왜 정크랫을 안 죽이냐고. 왜 안 죽이냐고. 왜 안 죽이냐고요 그거를. 상대 정크 있고 아나 하셨네. 일단 저거 위에 있는 거 없애고 가야죠 저거. 일단 아나라서 좀 안전한 곳에서 힐 넣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너무 공격 예, 힐 넣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에. 그냥 안전한 곳에 가서 우리 팀원들한테 맡기고. 포지션은 금방 이쪽 왼쪽 위치보다는 약간 오른쪽 건물 밑에 있는 게 좋았죠. 건물 밑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정글래시 위에서 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오진 않는 이상은 밑에서 이거 보자마자 너무 스킬 맞췄어. 이때 반사 없으니까 맞추면 돼. 수면침. 아니? 평타 두 번 맞추셨어. 어. 반사가 없으면 일단은 겐지가 오면 반사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 막 던지면 안 돼요. 반사 당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겐지가 최대한 끝. 게임 끝. 이거 근데 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이거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공격 패자가 몇 끼고 있어가지고 수비밖에 볼 게 없는데. 하... 이거 패드립 해. 이거는 패드립이란다. 피드백 해드릴 게 없는 패드립 죄송합니다. 피드백을 해드릴 게 없는 판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솔저한테 죽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에임이 안 좋으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거 에임 조금만 위로 날려서 두 방 날렸으면. 잡는 거고. 그러니까 에임이 지금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 정도 곡사 안 되거든요. 좀 더 위로 날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 곡사는 여기 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맞으니까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솔저가. 그래서 죽은 건데 이거는 그냥 정크랫을 좀 더 해보셔야 되죠. 이거 정크랫 에임은 다른 애들하고 에임이 달라서 거리 따라서 이게 올리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정크랫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되고. 살아가 다른 부분이라. 회색인데. 아 위로 짜증나. 근데 이런 팔은 진짜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 왜냐면 적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오, 이거 각 좋았다. 왜 이런 거 잘 맞추신데? 여기 평타. 콰, 좋았어. 이 평타 맞는 평타거든요. 잘 맞췄어. 여긴 안 좋았는데 금방
순간적으로 B로 오셨어 이분. 순간적으로 평타 B로 오셨어. 떨어지면서 거기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날렸는데 에임 순간적으로 있어? 여기서 평 날렸는데 이게 딱 맞는 평타야. 봤자 약간 몸에 이 기운은 있어요. 정크랫을 아 정크랫 잘하는 기운은 있으신데 아직 정확하게 머리로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진 않으신 거야. 필은 있어 지금. 필은 있어. 금방 필 장난 아니었잖아요. 날아가면서 그냥 평타 타면 톡 쐈는데 딱 위도 딱 맞는 데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탁 날리셨잖아. 좀 더 연습하시면 이게 쌀아날 거예요 이런 필이. 아니 포로가 아니야. 저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어딨어. 실력이야 다 실력. 이거 겐지 이거 왜 안 죽이냐고. 봐봐요 지금 겐지한테 이거 정크레드한테 쏘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봐요. 정크레드 맞았어요 표창한테. 쏘 지금까지 금방 궁 쓰기 전까지 표창 날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봐봐 지금 표창 소리 또 들렸죠? 왜 안 쏘냐고. 왜 정글에 안 죽이냐고 저겐지. 왜 안 죽이냐고 풀피냐고 왜. 힐러가 1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왜 와서 죽어주냐고. 너무 앞에 있었어. 근데 게임 끝난 거라서 그렇고 좀 뒤에 있었어야 돼. 너무 앞에 계셨어. 너무 여기 포지션 잡으면 안 됐어. 좀 뒤로 빠지면서 쐈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지금 들어가시면서 썼어. 여기 보시면 저기 있는 걸 정크렛은 저기 있는 걸 발견하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뒤로 빠지면서 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들어가셨어. 보시면 요 상태로 뒤로 빠지면서 쏴야 되거든요. 심지어 디바하기 때문에 먹힌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한조가 지금 한 대 맞아서 죽을 피가 되니까 지금 잡으시려고 앞으로 가신 것 같은데 디바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있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앞으로 가셔서 좀 뒤로 빠지면서 쏘시면 됩니다. 아까 에임은 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필을 조금 더 연습을 갈고 닦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피드백 드릴 게 없는 게 게임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게임이 터져서 끝난 거기 때문에 아까 겐지 보이자마자 스킬 쓰는 거 있죠? 겐지한테는 좀 보이자마자 스킬 쓰지 말고 좀 반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반사를 최대한 빼낸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질풍차 먼저 빼내면 겐지가 갈 수 있는 위치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더 스킬을 맞추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사를 하더라도 바닥에다가 터뜨리면 겐지가 반사 못하거든요. 쉬프트는 반사가 된 상태에서 절대 맞출 수가 없지만 E는 어디든 맞추든 터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터뜨리면 겐지가 아파해요. 반사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겐지가 가까이 있다면 그리고 내피가 달아있다면 반사를 써도 바닥에 터뜨리시면 겐지를 아프게 하고 자기 체력을 100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